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한부정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과 관련된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결국 검찰의 소환에 응하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정전에 내놨습니다. 결국 항복선언하는 것이죠. 자, 여론의 압박,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이를 소환, 이 포토라인에 세우는 유일한 길은 압도적인 여론을 통해서 이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라. 이거 한 길밖에 없다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이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민심의 이 무서움을 뒤늦게나마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 한동훈 장관이 이 검찰에서 지금 현재 이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이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엄중한 이 일종의 이제 경고문을 내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재명이가 결국은 항복선언하는데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한동훈 장관은 되게 무서워잖아요, 민주당이.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한동훈 장관의 이 강경 발언에 대해서 이 한동훈 장관한테 맨날 밀리면서 달려드는, 얻어맞으면서도 달려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김의겸이잖아요. 김의겸이가 또 입장문을 내놨어요. 한동훈 장관이 한 발언을 받아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거 김의겸이 이재명하고 같이 그냥 묻어도 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나마 이상민 의원이요. 지금 이재명이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이 검사 좌표 찍는 것은 도저히, 이건 한마디로 무식하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실명으로 지금 조리돌림을 당한 이 검사들 가족들은 신변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 검찰에 넘겨졌던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이었었죠. 이 황희석이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어요. 아주 참잘된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종훈, 그 다음에 우리 윤석열 당시 총장, 이 가장 엔티노선에 섰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최광욱, 황희석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전부 다 불려갑니다. 예, 법원으로. 아주 이 법치가 얼마나 무섭고 이 중요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지를 이 사람들 다 이거 변호사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전부 불려갑니다. 자, 요런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번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이재명을 분석하는 그런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자,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 당당하게 임하겠다. 말은 당당하지만 지금 쩔쩔 매고 있는 거죠. 지금 얼마나 잠못 자고 날리겠어요. 그래서 날짜하고 조사 방식은요, 별도로 협의를 하겠다. 다만 28일 출석은 어렵다. 이러한 요지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재명이가 뭐라고 참 그래도 이 체면을 유지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지 한번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찰을 비판하고 있어요.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는 어렵지만은 당당하게 임하겠다. 조사의 일시 방식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협의해 결정하겠다. 다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28일 날은 못 가지만은 별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결론은 지금까지는 결론이 뭐예요? 절대로 못 가겠다 이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결론이 뭐냐? 반드시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핑계를 대고 있어요. 28일은 정해진 일정이 있고 본회의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그리고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다. 맞아요, 이게 무혐의 종결됐어요. 그런데 혐의가 없어서 무혐의가 아니라 봐주기 수사, 깔아뭉개기 수사 이러다가 이게 무혐의가 처리가 됐어요. 무혐의 처리가 되니까 이 고발인들이 이의 신청을 해갖고 다시 경찰, 검찰 수사를 거쳐서 그동안에 봐줬던 이 범죄들이 이제는 제대로 다 밝혀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재명이가 무죄로 다 끝난 것이다. 무죄로 끝난 건 맞는데 그 내막을 보면 봐주기 수사, 눈 감아주기 수사, 깔아뭉개기 수사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지 참말로 죄가 없어서 이 무죄가 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덮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덮어버렸어요. 그거를 이제는 제대로 까고 있는 겁니다. 덮여진 것을. 자, 그래서 이게 이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라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핵심은요, 성남 풋볼클럽 사건인데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6개 기업, 그러니까 두산, 네이버, 차병원, 농협,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는 알파룸시티. 6개 기업으로부터요, 이 돈이 액수가 제일 처음에는 160억, 요즘은 178억. 또 지금 이 보도를 보면 182억으로 나와요. 이 액수는 이 보도 매체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오늘 182억이 지금까지 나온 액수 중에서 제일 많아요. 예, 이렇게 받은 혐의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 가운데 이미 지금 이 성남 풋볼클럽, 지금 이 이재명이를 소환 조사한 사건은 6개 기업 가운데 두산건설권으로 부른 겁니다. 자, 그런데 두산건설 말고도 네이버와 차병원도 제3자 뇌물죄에 지금 검찰은 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죄목이냐? 어떤 내용이냐? 자, 먼저 이 풋볼클럽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뭐 두산건설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두산건설 대표하고요, 성남 시의 전략 투자 이 기획팀장 이런 사람들은 이미 뭡니까, 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때 재판에 넘겨질 때 제3자 뇌물죄가 처음으로 적용이 됐고요. 그때 누구냐? 이재명과 정진 사이가 이 공모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까지 이 공소장에 나온 바 있어요.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네이버와 차병원을 추가적으로 검찰에서 이 압수수색하면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이버는요, 이재명의 최측근인 재윤경 전 의원이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운영해 왔는데, 이 희망살림을 통해서 성남 풋볼클럽에 39억 원을 최종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당시 희망살림은요, 성남시와 저소득층 비탄감 프로젝트를 위해서 비영리단체인 주빌리 은행을 설립했는데, 이재명이가 주빌리 은행의 공동은행장을 했고요, 재윤경이는 상임이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성남 이 풋볼클럽 FC는요, 네이버에 돈을 받고 선수 유니폼에 주빌리 은행을 홍보하는 문구를 넣었어요. 그리고 네이버는 성남시에서 이 분당구 정장도에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이 대가로 39억 원을 줬다. 그리고 제2사옥 허가를 해달라, 이런 민원을 넣고 나서 1년쯤 후에 돈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대가성이 뭐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분당 차병원은 뭐냐? 지금 그러니까 두산하고 네이버하고 분당 차병원이 제일 중하게 걸려 있어요. 제3자 뇌물죄로. 분당 차병원은요, 성남FC에다가 33억 원을 냈고, 이후에 야탑동에 차병원이 들어선 야탑동 차병원이 말이죠, 들어선 옛 분당경찰서 부지 용적률 변경과 같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36억이고요. 그 농협은 또 성남시의 농협 금고, 이걸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 백화점하고 알파룸시티, 이거는 5억씩이에요. 5억하고 5억 5천만 원. 요것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핵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이게 조금 전에, 오늘 오후에 이제 이재명이가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 오전만 하더라도 말이죠, 일제히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 보인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럴까요? 이 오전에만 해도 그러니까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미 다 무혐의로 끝난 걸왜 소환하느냐? 이거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의와 상식은 뭐 완전히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고, 정청래도 말이죠, 대장동 털다가 안 되니까 이제 성남FC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김건희 특검 카드를 다시 또 꺼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명계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나가야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박용진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러한 생직사 사직생 이런 거를 언급하면서 나가라, 나가는 것이 맞다, 그런 후에야 당의 단결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당당하게 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 당원과도 거리가 있다, 이런 또 비명계 중진 의원의 비판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민주당 내 분위기가요, 지금 이제 비명계들은 비교적 소프트하게라도 또 로키로라도 이재명이가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이 언론에 나와서까지 보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비명계가 뭉치는 그런 국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이재명이가 갑자기 달라졌겠냐?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싸늘하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이거는 소환조사에 응해야 된다, 이거는 탄압수사가 아니다, 요렇게 지금 여론이 지금 굳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내에서의 비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두 개가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명계 중에
친분이 있잖아요. 친게 인사하더면 뭐라고 합니까? 아, 그거 당연히 검찰 수사를 받아야지. 더 이상 방탄 막치는 것은 당도 함께 죽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대표적인 인사들이 바로 이상민, 그 다음에 조응천, 박용진, 그리고 이제 좀 됐지만은 김해영, 이런 사람들 조금밖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조사에 응하라. 방탄 치는 거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친문은 비명에 속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가 1월 2일 날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문재인을 만나러 가요.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살갑게, 아, 내가 너 방탄 쳐줄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 목숨 지금 지키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재명? 이거 이재명까지 지켰다가는 검찰한테 찍히면 어떻게 되냐? 이런 고민과 우려를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도 하고 있을 것이고, 친문계 인사들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친문 쪽에서 누군가 메신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은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봉하마을에 이 노무현 대통령 뭐이 권양숙 여사도 만나잖아요. 이 권양숙 여사도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픈 인연이, 아픈 그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두 분들을 만났는데 이두 분들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아예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부르지 않고 있어요. 작전이 성공하고 있어. 그런데 이재명을 만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도 방탄을 쳤다? 괘씸죄에 걸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렇게 갑자기 자세가 바뀌어진 것은 내일 모레가 28일이라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압박해 오는 여론, 그리고 목밑같이 겨눈 검찰의 그야말로 끈질긴 없는 수사,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두 분이 이러한 이재명은 만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검찰을 조사를 받아라.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 앞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겨누는 지금 검찰 수사도 널려 있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방탄망을 쳐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재명서부터 방탄망 쳐간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갑자기 지금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사실상은 이건 항복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이건 이 정도로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들 조리 돌림한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김의겸이가 한동훈 장관을 때린답시고 지금 이제 오후에 서면 브리핑을 했어요. 자, 오늘 한동훈 장관이 출근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조리 돌림인데, 이렇게 돌림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예. 요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관이 한 얘기, 여기에서 나온 키워드를 갖다가 김의겸이가 그대로 받아서 지금 쏘아 붙이고 있는데, 이거는 실패작이다. 요렇게 보여져요. 자, 그럼 한 장관이 아침 출근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재명 수사는 개인의 형사 문제고, 개인의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 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여기서 좌표 찍기, 그다음에 조리돌림,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이두 개가 키워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법치주의를 훼손. 이게 이제 키워드의 법치주의 훼손. 그러면서 그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 이제 사법 시스템이 네 번째 키워드예요. 그런데 이 김의겸이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조리돌림과 좌표 찍기, 그리고 사법 시스템, 이세 표현을 문제 삼아서 지금 반박에 나선 겁니다. 자, 이 반박해봐야 뭐이 김의겸이 하는 것은 수준이 뻔하잖아요. 뭐라고 반박하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면서 가서 물어라고 명령을 내리면 검사 150여 명이 우르르 달려들어 물어 뜯는다. 진짜 좌표 찍기와 조리돌림은 바로 이런 검찰이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좌표 찍기 조리돌림을 소환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요, 이 조리돌림이란 무엇이냐? 조리돌림이란 죄를 지은 사람의 등에 북을 매달아매고 죄상을 적어 붙인 다음에 마을을 몇 바퀴 돌아서 그 죄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조리돌림은 지금 누가 하냐?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두 분에 대해서 수사 기밀을 흘리고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요, 기소도 하기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있고 급기야 제1당
제1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을 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한 장관은 또 사법 시스템을 운운한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잖아요. 이 대표 소환 조사에 대해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한 장관이 입에 올리는 국민의 김건희 여사는 쑥 빠지고 있는 거냐? 왜 한남동 앞에만 가면 사법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는 건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이 범죄 행위는요,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든가 이 권력 실세들 수사는 깔아뭉갰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는 2년여에 걸쳐서 까고 까고 깠는데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 할때 수사팀이 이거는 혐의가 없습니다. 수십 차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수사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해도 해도 안 나와서 소환조차도 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판국에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이런 거를 하는 것은 이재명이 죄를 덮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김의겸의 입장문을 보면은 완전 실패한 것이죠. 완전히 실패.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 조리 돈님과 관련해서 또, 조리 돈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뭐이 조리 돈님 오는데 이 명단 얼굴과 이름이 다른 경우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조리 돈님은 말이죠. 누가 맨 먼저 했느냐? 2년 전에 황희석이가 맨 먼저 했어요. 언제 맨 먼저 했냐면 2년 전, 그러니까, 이 작년, 그러니까요. 2년 전에 이 조국 수사할 때, 조국 수사한 검사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 시절에 제대로 이 조국 수사를 한 사람들 갖다가 뭐라고 이 황희석이가 했냐면요. 그 당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했는데, 이거 검찰 쿠데타 명단이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들의 이름을 쫙 공개했어요. 이거하고 판마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검사 이름에는요, 2020년도 3월에 이 검찰발 국정농단 세력이다. 그러면서요, 14명의 이름과 직위를 공개했는데, 그 명단에 한동훈 장관, 송경호 현 중앙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대부분이 이제 조국 사태 수사한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황희석이는 어떤 인물이냐?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법무부에서 인권국장을 했고, 검찰개혁 추진 지원 단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 법무부 재직 시절부터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니냐. 요런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2년 전에 했던 거를 갖다가 지금 그대로 판박이로 지금 다시 써먹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그이 황희석, 검사 블랙리스트, 그 다음에 이 검사 조리돌림 했던 황희석인가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이게 작년 11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2년 전에 황희석이가 이제 이 검사들, 이 조국 수사한 검사들 14명을 이제 공개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작년 11월에 TBS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이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그 당시 이제 검사였는데 노무현 계좌를 추적했다. 언제? 2019년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노무현 계좌를 전부 추적해서 열어봤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서 유시민 이사장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공유해서 소위 검언 유착을 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2억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까지 한동훈 장관이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작년 11월 달에 이제 황희석이가 TBS에 나와서 이렇게 또 가짜뉴스를 해갖고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걸려들었는데요. 작년 1월 달에 이 얘기를 맨 처음에 했던 유시민은요, 작년 1월 달에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밝혔고요.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노무현 재단의 홈페이지에까지도 이 한동훈 장관이 계좌를 열어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올렸어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10달 지나서 작년 11월에 황희석이는 또다시 그거 노무현 재단 계좌를 열어본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었다. 이렇게 또이 방송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고발 조치를 했는데, 그 고발 조치를 해서 그동안에요, 경찰이 조사하고 그다음에 검찰로 넘어와서 이제 검찰에서, 그러니까 지난 8월에 이 검찰에 경찰에서요 소환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고발했잖아요.
고소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경찰에서 그동안에 한 7, 8, 8, 9개월간 쭉 수사를 하다가 지난 8월에 기소위원으로 이제 이 황희석이를 갖다가 검찰에 송치했고, 이 송치를 받은 검찰이 넉 달이 지나서 바로 오늘 이제 법원에 재판에 불구속 기소로 넘겼어요. 이거 뭐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황희석과 TBS는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작년 12월 달에 했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유시민은요,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잘못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계좌를 열어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인정이 돼서 지난 6월에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희석이 이거 2억 원 신청했는데 이거 또 법원에서 봐주고 조금만 또이 선고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아주 중벌을 처하도록 계속 압박을 해야 될것 아니냐.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리돌림, 이 조리돌림과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은요, 아주 이건 몰상식한 것이다. 그리고 몰상식하고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인 행위다. 검찰권도 준사법권으로서 권력의 압박뿐만 아니라 여론의 압박으로부터 이 차단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요, 민주당 일부 기구의 행위라 할지라도 매우 몰상식하고 지극히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태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존중을 제1가치로 삼는 민주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장 배포를 거둬들여야 한다. 요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도 이상민 이 변호사잖아요. 이상민 의원이 제대로 그래도 이 살아있는 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덧붙이면요. 이렇게 해서 이 검사 좌표 찍기에 야당이 나서니까 지금 검사 가족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이 수사팀 검사들과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 분위기가 말이죠. 그래서 이한 검사는요, 모친으로부터 조심조심 또 조심이라는 문자를 받고, 자, 그래서, 또이 어느 한 검사는요, 이 가족이 이 불안감을 호소해서 아내와 자녀를 원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머물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왜 심각하느냐? 이 지지자들이 이렇게 보낸, 이 공개한 것이 아니고, 정당 차원에서 공식화해서 이 명단을 공개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 개딸들한테 이건 테러하라 이렇게 부추기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이 공당이 하는 것은 처음 봤다. 이게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법조계에서.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2019년도에도 말이죠. 조국 사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이 황희석이가 이런 거를 돌렸지만은 예, 그야말로 예, 온라인 선상에서 예, 공개가 됐지. 이 직접 인신 공격하고 또 이러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하다. 아,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러거든요. 지금 이재명이가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쫄아가지고 결국은 검찰 수사에 응한다고 한 것처럼 검찰 이 좌표 찍기 지금 민주당의 홈페이지까지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세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최소한도 이 민주당 홈페이지에서는 이거를 제거하도록 계속 비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재명과 관련된 중요한 수사 뉴스들.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또 지금 이제 오늘 제가도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는데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우리 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저도 오늘 좀 비판적으로 오래간만에 논평을 해 드렸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요, 제가 조금 전부터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쫙 나오는데, 야 이거 100발을 쏘았는데요, 단한 방도 적중을 못 했다고 하네요. 이거 참 오보이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북한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인가요? 무려 1,000대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인기 실태, 예, 그리고 왜 우리 그 군에서는 5시간이나 농락당했는데 영공이 100발을 쏘고도 한 대도 못 맞췄다는 이 내용, 그 실체를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